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재주 직원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자,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2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가정의 달 사이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예.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 꽃선물도 드리고 뭐 판서해서 칠판에다가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쓰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은 어떨까요? 저희 때는 막 이렇게 돈을 친구들이랑 조금씩 걷어서 선물을 했던 기억도 나고 선물도 그러는데 드리고. 요즘은 최근 어떻게 최근 한동안은 선물도 잘 못했어요. 예,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도 많이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 뭐 부담임, 5월에는 또 그 교생 선생님들도 계셔서 챙겨야 그러네요? 될 선생님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그 선물들이 사실 값을 매기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가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된 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맞아요. 그 네. 감사 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리고 내일 모레는 네. 로즈데이도 있어요. 로즈데이는 뭐예요? 소중한 사람에게 장미꽃을 전하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장미꽃을 준비해 왔어요. 어디요? 여기요. 네, 잘 봤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가시는 네. 없는 것 같아서 네. 예, 아프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뭐 각종 기념일과 좋은 또 휴일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정말 그 의미를 살려는 그런 기념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 또 남은 기간 동안 건강 관리도 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5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또 좌영국 리포터와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도 장미. 오늘 좌영국 리포터가 먹방 좌선생이라는 이름에 원래 원조 이름에 걸맞게 먹방을 또 자신 있는 먹방을 찍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맛있게 네. 세 가지 음식이나 먹고 왔는데요. 세 가지나. 세 가지나요? 정말 몸은 힘들었지만 입은 네. 너무 행복했던 그 음식들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제는 디저트도 감성시대. 디저트? 너무 부럽다. 정말 디저트 좋아요. 저도요. 제주에도 이색 디저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흑돼지, 갈치, 전복, 닭스 뭐 할 것이 굉장히 먹을 게 많죠. 하지만 제주에는 그게 커피와 어울리는 제주스러운 디저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그 제주스러운 디저트들을 찾으러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가보시죠. 평범한 디저트는 가라. 새로운 맛을 찾는 MZ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색다른 디저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야, 저 뭐야? 떡인 거 맞죠? 파스텔한 디저트 같아. 차별화된 디저트에 감성까지 한 스푼 더했습니다. 제주를 담은 이색 디저트 삼총사 지금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아,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와. 제주를 담은 디저트 삼총사. 배고파요, 벌써. 먼저 감귤의 고장 서귀포를 찾았습니다.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뭐야? 이거 망고? 오~ 망고가 열려있네? 오늘 디저트는 감귤 대신 열대과일의 여왕 망고가 주인공인데요. 이거 예, 이게 망고를 저 카페로 좀 배달해 주십시오. 카페로요? 예. 아, 이거 지금 제가 디저트 먹으려고 지금 여기 농장에 왔는데 이거 농장이 아니고? 아이고, 맹심해 그래. 갖다 주세요. 아주 귀한 겁니다. 귀중한 거 이거 다치지 않게? 예, 예. 조심조심. 예. 조심. 예, 예. 가쁘다, 예? 예. 조심조심. 제주산 망고를 들고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카페. 우와. 우와, 이거. 와, 향이 너무 좋다. 이거 빨리 받으세요. 배달 왔습니다. 이거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이곳에서는 제주산 망고를 비롯해서 대전 딸기로 만든 케이크와 유기농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빙수 등 제주의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 디저트와 음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갓 딴 과일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색과일 중에서도. 빙수죠, 지금? 그렇죠. 실타래 빙수 같은 거. 실타래 빙수. 진짜 가봐야겠어요, 저거. 사진 찍기 너무 좋은데. 그럼 망고 맛은 어때요? 망고 맛이요? 진짜 달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달고요. 진짜 맛있어요. 어제 이런 게 정말 찐 만평 만평까지. 제가 먹어봤는데 약간 달달한 홍시 맛도 나는 것 같지 않나.
이 카페는 다양한 제철 과일을 얹은 빙수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특히 한라산 초지에서 마음껏 띄워놓은 젖소에서 당일 착유한 우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름 생연어 썰어놓은 줄 알았어요. 많이 연어 아니야? 갓짠 신선한 우유와 싱싱한 제철 과일이 만나니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자, 망고빙수 한번 맛을 볼까요? 목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 그윽한 향. 이 과일 향. 이 망고 자체도 정말 맛이 정말 그 홍시, 맛있는 홍시를 얼려놓은 홍시를 이렇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홍시보다 훨씬 맛있죠. 그러니까요. 빙수도 입에서 살살 녹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카페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아유, 우리 사장님 너무 인상 너무 좋으시네요. 이 카페 어떤 카페인가요? 저희는 서귀포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들 중에 품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외모가 못생겨서 판로를 찾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네, 고품질의 디저트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한라산 초지 방목, 자연 방목된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만 사용해서 고품질의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이고요. 또 청각장애인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번엔 K디저트의 대표주자인 떡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다 보니까 간판도 없어요, 가게에. 호박? 아, 요즘 떡집 트렌드가 요즘 모든 가게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예, 간판 없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박 조형물을 얻으려고 진짜 한 6개월 정도 내내 고생했습니다. 아, 저 진짜 호박이 아니구나. 아, 그러면 그 호박 모양이 간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결국엔? 이곳에선 아침마다 쌀을 갈아 떡을 만드는데요. 색을 내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호박이나 이제 부산물들은 다 저희가 이제 재배된 농산물 갖고 이제 빵이나 이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밤호박과 농산물들을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는 사장님. 인절미에 검은깨와 해풍쑥을 넣어 만든 카스테라 가루를 입혀주면 이 집만의 특별한 떡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이걸 제가 포장해 가서 지금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제가 한번 이 먹방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먹어야죠. 제가 사장님 앞에서 좀 먹어볼게요. 자, 밤호박 카스테라 인절미 들어갑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빵. 그런데 씹다 보니 떡. 나중엔 그 둘의 조화. 우리 부모님들은 치아에 막 달라붙어서 이게 네.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네. 요거는 보니까 검은깨. 검은깨. 네, 특임자. 그렇죠. 아, 요즘 블랙푸드가 인기잖아. 그렇죠. 애들 두뇌 활동에 가장 좋죠. 이건 또 식감도 다르네요. 약간 뽀송뽀송했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평소에 먹던 떡 같아요. 정말 사장님, 이거야말로 정말 제주스러운 디저트가 확실해. 너무 좋아. 사장님,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선물 요거 지금 제가 싸우고 가야 되는데 네네. 빨리 포장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포장도 너무 예쁘고 보자기도 너무 예쁘고 훌륭해. 이번엔 제주를 담은 디저트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날 차례예요. 어서 오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게가 너무 심플하고 너무 예뻐요. 예쁘죠. 근데 굉장히 카페라고 알고 왔는데 굉장히 맛있는 냄새도 나고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네.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있어요. 들었는데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주 전통떡이라고 있는데 제주 전통떡? 전통떡의 정체는 바로 제주의 명절 차례상에 빠지지 않던 기름떡입니다. 김밥집에 웬 기름떡이냐 하실 텐데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 반죽에 기름떡 특유의 모양을 내는 톱니바퀴 틀을 꼭꼭 찍어주는데요. 반죽 색깔도 참 특이하죠? 알록달록한 기름떡만큼이나 김밥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약간 약과 모양처럼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포마를 이렇게 땡초하고 같이 볶아가지고 예. 양념을 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지단 웬만하면 다 지역 농산물을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톳을 올려서 톳이 김밥 재료로 들어가는군요. 바닷속 철분의 왕이라는 톳과 무지방 고단백에 오말까지 넣어 돌돌 말아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김밥도 완성됐습니다. 요즘에 이거
저희가 어릴 적부터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제사상의 명절에 꼭 만드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 틀로 딱 해서 기름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름떡이라고 해요. 지름떡. 저희 가게만 이제 특색을 찾다 보니 일단은 삼색 기름떡을 이제 출시하다 보니 이제 백년추하고 이제 저희는 또 이제 노란색은? 네, 노란색은 치자를 치자. 와. 그 음식 본연의 그 성분으로 저희는 색깔을 내서 만들었어요. 치자의 노란색과 네. 백년 선인장 열매의 빨간색 네. 그리고 원조 하얀색 네.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자란 식재료들로 한껏 맛을 낸 김밥과 기름떡.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부터 먹어보지? 지름떡도 있고 달달하게 담백한 김밥들도 있고 또 여기 김밥 메뉴가 김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흑돼지김밥. 땡초 톳 보말김밥. 와, 얘기만 들어도 건강해져.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는 식감이 굉장히 촉촉해. 제주 톳의 바다 향이 살짝 나는데 땡초가 잡아줘. 그리고 보말은 그냥 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쳐주고 있어요. 와, 끝까지 바다 향이 나네. 자 이번에 지름떡. 아, 너무 기대돼. 또 이렇게 접어서 먹는 거야? 또 이렇게. 굉장히 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설탕이 녹거든요. 이 녹아서 뭔가 이게 반지르르한 그 식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 김밥 카페잖아. 빵 먹으러도 카페 가잖아요. 김밥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세요. 식사도 되고 디저트도 즐기고 에피타이저도 되고 전부 다 되네. 제주의 디저트입니다. 오. 여러분 제주 디저트 즐기세요. 몇 개요 저게? 세 개? 다섯 개도 거뜬하지 않나요? 네, 제주의 다양한 식재료들을 활용한 디저트 삼총사 네,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기도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화면에서 봤던 것 중에서 망고 빙수 먹을 때가 제일 부러웠어요. 망고 빙수, 저 진짜 빙수 애플 망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와, 근데 게다가 그게 옆에서 갓 따서 이렇게 바로 위에 올리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 진짜.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 이곳이 뭐 이렇게 그 청각 장애인 청년들부터 그 취약 계층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원으로 고용하고 계신 사회적 예비 기업이거든요. 그분들께서 망고 빙수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베이스까지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해요. 네. 오,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장사가 잘 되고 소문이 나면 사실 직원도 더 많이 뽑을 수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번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서귀포에 가게 되면 네. 아니 그냥 이곳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겠네요. 돈줄 내러 간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죠. 돈줄 내러 가야겠어요. 네.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을 참 좋아하는데 이 떡과 빵의 만남이라면 더 환상적이잖아요. 그 밤호박 카스테라 인절미 네. 그리고 아까 삼색 기름떡. 기름떡. 야, 이걸 그냥 한 자리에다 놓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좀 가져와 주시면 네. 안 돼요? 어, 너무 배가 고파요. 네. 보는데. 녹화 끝나면 바로 가서 김밥 먹으러 가려고요. 네. 아, 바로? 네네. 자, 오늘 자영국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따뜻하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을 네. 알리는 남자, 네. 꿀성들을 갖고 싶은 남자, 네. 정정우입니다. 네. 봄을 알리는 남자. 네. 오늘 좀 화사하게 들어와 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요즘 들어서 우리 제주 곳곳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하얗게? 어떤 꽃일까요? 네. 하얀색이에요. 하얀 꽃? 네. 하얀색? 네. 벚꽃은 일단 지났잖아요. 벚꽃은 지났고. 지났죠. 유채꽃은 네. 노란색이고. 노란색이죠. 그렇죠? 설마 저요? 아, 이건 빨간 꽃이고. 장미? 아, 맞다. 빨간 장미 저 장미였... 아니에요? 빨간 장미. 장미였죠. 네. 요즘에 장미였네요. 아니 흰색 꽃 하면은 메밀꽃도 있고. 그럼요. 메밀꽃. 감귤꽃도 있고. 맞네요, 보니까. 예. 네.
하지만 오늘의 그 주인공과 근사한 힌트는요. 네. 육지부에선 보기 힘들지만 우리 제주에서는 굉장히 흔한 꽃. 뭐죠? 뭘까요? 네. 바로 정답은 감귤꽃입니다. 아~ 감귤꽃. 감귤꽃. 근데 감귤꽃이 하얘요? 하얘요. 저도 봤어요. 굉장히 예뻐. 이 감귤꽃이 한창일수록 함께 바빠지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그분인데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봄이야, 봄이야. 아, 너무 좋아, 봄이야. 아, 샤랄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오우씨, 뭐야. 오우씨, 뭐야. 아우, 아우, 잠시만. 다시요. 아, 지금 됐어? 거울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우, 저기 뭐야, 뭐야. 벌. 컷. 피디님, 여기 벌 많아요. 벌 많아, 벌 많아. 딴 데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너무 많은데? 막 물리고 하면 얼마나 아픈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이, 사람 뭘로 보고. 안전이 중요하지, 선물이 중요합니까? 뭔데요, 선물이? 봄 신상 또 선물 주셨구나. 어휴, 뭐 또 이렇게 망에다 주셨어. 뭐야, 이거. 방충망. 저게 선물이에요? 이거 나한테 준 이유가 뭐야, 이거. 그럼 오늘 설마 벌? 벌? 양봉? 어? 아, 진짜요? 오늘 꿀 따가요? 아,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벌이든 뭐 곤충이든 네 안전하겠지.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그렇습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벌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요. 오, 벌. 네. 아, 이거, 여기서 이런 곳이 못 안 되죠? 아, 여기 뒤에 여기 잠깐 앉으시면 돼요. 앉으라고요? 네,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직접 키우고 있어요. 아니, 안 쏘여요? 어, 쏘여요. 가끔. 네. 가끔? 이제, 네. 그런데 이제 뭐 쏘여도 어느 정도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네. 네, 맨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꿀벌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벌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여기가 감귤밭이에요. 그래서 감귤나무에 꽃이 피는데 거기 꽃에서 꿀을 얻는 걸 하고 있어요. 감귤꽃꿀을 생산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창원에 있는 전기 회사를 다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나오게 됐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평생 직장은 아니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사업을 고민을 했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없어서는 안 되고 아무나 못하고 그리고 좀 비전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사업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벌을 알게 됐고 벌은 아무나 못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이죠.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벌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꿀벌이 없으면 꽃들도 없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 작물 중 70% 이상의 작물이 벌의 수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야말로 벌은 생태계 지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벌들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벌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벌을 잘 키우면서 지키고 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 청년농부 손인준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이곳, 바로 꿀벌 체험장입니다. 아니, 농부님. 아니 뭐 벌이 뭐 어디 있다는 건지 또 왜 만들다가 마셨어요, 보니까. 문이 있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맛있는 거 있나? 아이고, 뭐야 이거. 와. 와. 벌이에요, 저거. 어머. 잠깐만. 와. 벌이네, 벌? 네, 벌이에요. 벌 때? 네, 벌이에요. 아, 살아있는 벌이에요? 와. 저희가 여기서 직접 키우고 있는 벌입니다. 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꿀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생생한 꿀벌의 모습들을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공간, 꿀벌 실내 체험장입니다. 와, 저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이런 벌 때는 처음 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모아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교육용으로 벌을 직접 벌통 안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뭐, 아, 또 춥지 말라.
추우면 감기 걸리니까 더 뜨끈뜨끈하게 보일러 켜주는데. 아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열을 내는 거예요. 추우면 안 되니까. 네. 아 열을 내요? 네. 얘네들이 네. 서로 서로. 네. 와 신기해 신기해. 꿀벌 체험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꿀벌들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벌멍 아세요? 벌멍. 벌멍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벌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양봉하는 농가에 가가지고 벌을 배우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벌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이를 악물고 좀 생각했던 게 아, 우리나라는 아직 벌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고 교육이 없어서 제가 직접 이제 벌을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체계를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공간을 조금 만들게 됐습니다. 이곳은 벌의 성장 과정과 역할, 그리고 벌의 생산 활동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그림과 모형들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직접 양봉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저 농부님! 꿀벌학 개론! 수업도 합니다. 큐! 꿀벌학 개론! 개론! 이론 수업까지! 네, 꿀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졸려 보이는데요? 아, 저도 참아보려고 했죠. 아, 근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선생님! 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조기 교육이 시작했어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 첫사랑! 아, 그러면 첫사랑 이야기보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꽃이랑 꿀이 있어요. 보여요? 꿀! 보여요, 보여요. 네. 꽃 안에 보면 이렇게 벌이 있는데 벌은 꽃을 좋아할까요? 꿀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꽃을 좋아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벌을 꽃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지금 벌은 어디 있죠? 벌 당연히 여기 있죠. 여기 꽃 안에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벌을 잘 잡아서 여기다가 던져주게 되면 잘 잡아서 여기다가 던져주게 되면 놀랍게도 벌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나를 바보하시는군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꽃잔치 안에.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보세요. 벌을 잘 잡아서 던지면 놀랍게도 사라지게 돼요. 짜잔. 와우, 박수 받아요. 반전이 있었네요. 꿀벌의 신비. 와, 선생님 짱! 오늘 거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네요. 실내 체험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벌을 만져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꿀벌 체험은 특히 어린이들한테 큰 인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벌을 보고 도망가기 바빴던 친구들도 이곳에서 직접 벌을 만지고 느끼면서 벌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데요. 청년 농부 인준 씨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벌과 친해지면서 벌의 가치를 배우고 더 나아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이랑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여기 창고를 빌린 곳입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양봉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손인준 씨. 여러 농가들과의 협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 활동도 손인준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야, 우리 이 동네 해결사 홍반장이네요. 아, 홍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봉 업계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 엄청 이쁨 받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쁨 받기 위해서. 네. 저는 또 우리 청년농부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 예. 자, 어떻게, 야, 어디로 치워야 되나? 저기 네. 끝에서부터 이렇게 쓸어서 나오면 돼요. 아, 가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꿀, 감귤꽃꿀. 이 감귤꽃꿀 공동 브랜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벌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가치를 알아서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벌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세계의 각 나라에서 이제 제주도로 꿀벌 테마파크를 구경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가 찾아오는 제주도에만 있는 꿀벌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요. 꿀벌과 함께하며 꿀벌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농부 손인준 씨. 앞으로도 꿀벌과 함께할 인준 씨의 달콤한 꿈을 응원합니다. 감귤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어봤지만 이 감귤꽃이라는 것도 저는 생소한데 게다가 감귤꽃 꿀이라니 진짜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먹어보면요. 귤 맛도 나요. 나요? 정말 귤맛도? 신기했어요. 귤 향기가. 향도 나고 맛도 난다라는 거. 색은 어때요? 색은 꿀색이죠. 꿀색.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맛을 보면서 즐길 수가 있고요. 더욱더 5월의 제주. 또 감귤과 달달한 꿀을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야외 촬영 다니면서 그 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그때는 좀 무섭고 싫어서 이렇게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소중한 존재. 네. 이렇게 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벌에 친숙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교육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와,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 벌이요. 네.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대함을 주는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세계 꿀벌의 날이 있다는 거 아세요? 꿀벌의 날이요? 꿀벌의 날도 있어요? 몇월 며칠이에요? 바로 5월 20일이라는 거. 5월이네요, 그것도? 5월입니다. 네. 요 이야기를 좀 알면서 우리 꿀벌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조금 전 그 체험장의 교육은요. 4월부터 10월까지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이 주말 맞이해서 꼭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주의 양봉 산업이, 양봉 농업이 또 이렇게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꿀벌 테마파크 언젠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TV와 라디오의 만남, 제주 MBC 라디오 윤상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들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어 봤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민예총 이사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요일 10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 두 분 잠깐만요. 왜 이사장님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지십니까? 1년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거 너무 1년에 대한 그 한 줄 평 하나씩만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취임 1년. 한 줄 평 아직 4년이나 남았다. 노골적으로. 예. 변호사님. 예, 저는 좀 많이 아쉬운 1년이었다. 예. 여소야대. 야대가 그냥 대가 아니라 거대잖아요. 예, 예. 여소야거대.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때 제시했던 약속들을 이행하기에 많은 이제 제약들이 따랐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전국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야당하고도 좀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모습은 없고 뭐 자기 무슨 마이웨이를 가는 것도 이 정도면 좀 심각한 수준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어휴, 처음 시작부터 뭐 4년이나 남았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갔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제 뭐 셔틀 외교 재개라고 보는데 진행되는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한테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정세와 경제에도 훈풍이 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셔틀이라는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게 사실 그 만나서 싸우더라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아까 뭐 우리 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을 잘하지 않는다.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나서 싸우더라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나면
그러면 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셔틀에서의 굉장히 좋은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 빵 셔틀 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영화 중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죠. 예. 저는 이제 이번 셔틀이 기시다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사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는 새로운 미래를 미래 한일관계의 미래를 가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인식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것이 한일 간의 외교의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진정한 한국과 일본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 사과 표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던데 그 부분까지는 끌어낸 것이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김동연 이사장님이 조금 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얻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퇴를 했죠. 후퇴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러한 발언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그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면 한국이 그 일본에게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그런 구구적인 목소리가 더 강했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얻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복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미우리나 아사히나 산케이 같은 일본의 뭐 소위한 보수적인 언론이나 아니면 약간 진보적인 언론 모두가 아까 부산일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본 언론의 일본에서? 입장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인 거죠. 우리하고 좀 전혀 다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돼서라도 과연 우리가 우리 정부의 실익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이 합치되는 어떤 외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겠죠. 제주도민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23일, 24일 뭐 파견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증단이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좀 반발이 적었을 텐데 시찰단이라고 하니까 그럼 가서 구경만 하다 오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표현이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가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권한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데 일본에서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그 방류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과학적인 평가를 하고 그 결론을 보고서로 내는 것은 국제 원자력 기구죠. 그리고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국이 가서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같은 일을 해서 국제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렇다라는 평가를 내릴 그런 권한이 없다. 과로가 그게 쳐져 있는 거죠. 한국이 한 것은 IAEA와 같은 국제적인 검증단의 검증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읽혀요. 그게 이제 외교적 수사는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그 검증 결과를 국내에서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야 이거 해봤더니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요. 한국에서 안전하면 일본에서도 안전한 거고요. 일본에서 위험하면 한국에서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찰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순간 그렇게 갖는 순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인 그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과연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까지 모든 걸 내어주면서 한일 관계 복원 특히 과거사 문제까지 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식의 외교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일본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이 표현은 잘못됩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시점이에요.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오염수가 확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또 희석의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참여해서 보겠다는 것이고 이거 단순한 가서 보고 오는 것만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크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사람이 가서 전문가가 가서 그것을 시찰할 수 있느냐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글쎄 아직 그런 거는 나온 게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정부에서 결정하겠죠. 뭐. 예. 그 만약에 예. 이해를 구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미 대통령께서 밝히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예. 안전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예. 그건 절대 안 된다. 예.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안전을 해야 하는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 웃으면서 예. 싸우시네요 지금. 예. 지금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갈지 예.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네. 예. 저희 그 예. 서울대 해양학과 출신들이 예. 모인 그 단톡방이 있어요. 예예. 거기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걱정하는 것은 조금 좀 정치적인 레토릭에 의해 가지고 예.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다. 이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 아까 여러 가지 국정을 지금까지 운영해 온 예. 과정들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게 국민의 현재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측에서 본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 예. 그리고 그럴 만한 의지가 있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표정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나가서 싸우세요. 이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서 싸우시는 걸로 하고 오늘 시사전망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동연 이사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서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확실한 건요, 이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의 셔틀 회담이 다시 재개가 되었다는 거겠죠. 네. 양국 관계의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아쉬운 면, 뭐 아쉬운 네. 평가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핵 오염수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쵸. 지금 뭐 일본에 뭐 시찰단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정말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이번 코너는 문화 순서인데요.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네. 도미니 포터들의 활약도 있지만 이 전시장의 소식들이 굉장히 신선해요. 맞아요. 네, 오늘은 뭐 전시장으로 봄 소풍 가신다고요? 일단 이 봄은 정말 찰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순식간에 또 빨리 더워질 텐데 아직 나 봄 소풍 못 갔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네. 화면 앞으로 지금 모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색 봄 소풍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민 리포터 문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족분들과 함께 이제 오붓하게 떠날 수 있는 봄소풍 장소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이 그림 보니까 파초 잎 같기도 하고 바나나 잎 같기도 한데요. 파초 같은 식물 옆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탐스러운 모란꽃처럼 생긴 꽃도 굉장히 많이 피어 있고 와, 굉장히 신비롭네요. 파초는 이제 한 겨울이 되면 시든 듯 보이지만 봄이 오면 다시 이제 새순을 틔우고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커다란 잎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강한 생명력 그리고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지혜로움을 잘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설명 듣다 보니까 전시 큐레이터 같아요. 우리 동일 리포터가 거의 해설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예술적 조예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네, 이 작품은 화조 역모도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재미있는 거는 보시면 다 쌍쌍이 커플이 등장을 하는데 까치 커플 위로는 나비 커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부부의 화목함 그리고 음과 양의 조화로움을 뜻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귀여운 그림을 감싸고 있는 액자 모양의 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문은 구름 모양을 뜻하는데요. 구름 모양은 영속성, 영원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어요.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미나의 전문가신가 봐요. 네, 당연하죠. 네, 바로 이 전시를 저희가 준비한 전시거든요. 이분 작가분이신 거예요, 혹시? 이번 전시는 제주 여유미나 연구소 회원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14분의 이제 작가님이 함께 해주셨고 한 20점 정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단위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미나로 힐링하시고 또 미나 세계로 좀 봄소풍 오듯이 가볍게 이 전시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기획을 하신 거네요, 기획. 그러니까 이 미나를 직접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직접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뿐 아니라 관객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이 미나를 만나보는 시간이라서 의미가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작가님 작품 앞에 이제 와 있는데 이 작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백수백복도라는 작품인데요. 장수와 만복을 기원하며 그린 그림으로 숫자와 복자를 여러 가지 글자와 그림으로 구성하여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다채로운 색감들이 좀 이렇게 예쁘게 올려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됐을 것 같은데 이 작품 완성까지 얼마나 걸리셨죠? 네, 한 석 달을 밤낮으로 그림만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밤낮을 이렇게 석 달 동안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옛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색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제 이미지 중에서 특히 뭐 애착이 간다거나 제일 고민스러웠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복복자가 네, 입체감을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그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글자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세심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글자 하나를 완성하고 났을 때 그 작가님의 심정은 어떠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염원들처럼 네,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보는 저희도 복을 받고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 근데 색감과 디자인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이 민화의 매력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선생님 굉장히 포근하고 이제 따뜻한 연지도 작품을 이번에 선보이셨는데 선생님 작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의 떠다니는 오리가 저의 아이들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먼저 표현하고 싶었고 크게 보면은 이게 마을이라고도 저는 형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 작품의 깊은 뜻은 가와만사성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셔서 그림을 그리는 내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업하시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또 응원도 했었는데 사실 이 연화도 연꽃이 어떤 이제 도상이랑 같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물총새하고 같이 있고 이제 연밥을 쫓는 장면은
어떤 과거 시험에 합격하거나 어떤 어려운 과제를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어서 선생님의 그 자녀분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저도 더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고 새로운 느낌을 받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아요. 민화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롯이 나를 찾아가는 그 순간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 다른 바쁜 일도 있지만 오롯이 그냥 제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몰입할 수 있고 또 결과물이 나오면 또 만족도도 크고 뭐 쾌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굉장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선생님은 미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저는 아이돌들이 7, 80년대 노래를 새롭게 부르는 것처럼 조선시대 그림을 재해석해서 작가가 새롭게 그려내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막 이문세 노래도 되게 아이돌들이 부르면 새롭고 더 좋게 느껴지는 것처럼 조선시대 그림이지만 지금의 일상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림으로 우리가 리메이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예술가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냥 이 미나 자체가 과거에 멈춘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해석, 또 현대적인 감각, 색감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전시를 이제 관람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바람이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마침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우리 가족의 화목함 그리고 그 행복 그걸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작품 두루두루 보시면서 힘을 얻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 민화 안에는 사람들의 어떤 염원, 그리고 소망, 꿈이 담겨 있는데 각자 저마다 꿈과 소망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민화 작품을 감상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소망을 꼭 이루시고 또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전시 고생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도민 리포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지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윤소미였습니다. 안녕.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이 도민 리포터분 처음에는 오늘은 뭐 하시는 분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감상평이 역시 남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하다 보니 역시나 미나 전문가셨네요. 네. 이렇게 도민 리포터분이 직접 관계자분, 기획자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도민 리포터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누구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도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저희도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요즘 날씨가 워낙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걷기 너무 좋은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 올레도 벌써 이제 16회, 16년이 됐다고 하는데. 만들어진 지요?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올레길. 그뿐만 아니라 뭐 둘레길도 있고 또 우리 뭐 마을 숲길도 있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이 있는데 이렇게 길을 걸으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 친지,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 건강한 시간 보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집 밖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요즘이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